오늘은 물자라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. 물자라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보여줄 수 있어요? 네, 뚜껑 열어서 보여줄게요. 짠. 물자라는 무슨 종류예요? 곤충인가요? 네, 물자라는 수소곤충인데 물장군과예요. 물 속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그럼 있을 수 있는 거예요? 네, 밖에서도 엄청나게 빨라요. 밖에서도요? 네.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그럼 주로 어디에 서식하나요? 이렇게 빠른 물자라는? 강이나 호수나 하천 근처에 서식하는데요. 숲을 속에 매달려 있다가 무슨 먹이가 지나가면 확 사냥해요. 그럼 이 물자라는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? 이 물자라 하천에서 발견된 물자라고요? 이 물자라 좀 꽤 빠르네요. 네, 이 물자라는 수컷으로 추정돼요. 어떻게 수컷으로 추정이 될까요? 수컷은 몸이 이렇게 가늘고 암컷은 몸이 굵어요.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일단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. 네. 물자라는 물에 사는 물에 물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장군과 엄청나게 비슷하게 닮았어요. 다른 점은 뭐예요? 물자라가 더 크고 물장군이 더 크죠. 아, 네, 물장군이 더 크다는 사실. 비슷하게 생겼는데. 네, 하지만 물자라는 어느 지역에서는 안 보이고 어느 지역에서 아예 안 보이고 어느 지역에서 엄청 많이 보이기도 해요. 이걸 잘 잡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? 터치님한테 방법이 있어요? 그냥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공원은 벽으로 다 돌로 돼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를 맨 밑으로 한 바퀴를 다 벽을 긁으면서 다니면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요. 그 긁는 행동을 몇 번 정도 해야 되나요? 네,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긁다 보면 그걸 한 두 번 정도 하면 돼요. 진짜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밑에서 이렇게 하면 골고루 다 잡히는 것이죠. 잡으려면 그렇게 해서 잡아보면 네. 되겠네요. 그럼 이제 한번 물자라 친구를 위한 집을 세팅해 볼 건데요. 조금 더 넓은 데로 바꾸는 거예요? 네, 이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 임시사육장인가요? 일단 루바망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인공수초가 필요해요. 그 다음에 물과 채집통. 그럼 이제 한번 사육을 시작해 볼게요. 네. 이렇게 루바망을 전 징검다리형으로 배치해 볼 건데요. 진짜 징검다리 같네요. 근데 여기에서 있다가 반대쪽으로 가고 싶은데 육지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사람처럼 가면 되죠. 수소 곤충이니까. 네, 그 다음에 물자라도 일광욕을 하기 때문에 육지를 만들어줘도 되고요. 여름때나 그럴 때도 이렇게 여름때는 수초를 구워도 집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다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인공수초가 좋아요. 그 다음에 물자라는 알을 이런 데다가 개화제비처럼 이런 데 놨지 않고 특이하게도 암컷이 수컷 등에 놔요. 그럼 이게 세팅이 완성된 건데 너무 쉽죠? 네, 엄청 간단하네요. 네, 요 채집통은 뭐 이마트나 그런 데서도 팔고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용품들이에요. 루바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? 루바망은 다이소나 그런 데에서 구할 수 있고요. 어떤 매점에만 가면 구할 수 있어요. 매점에? 루바망이 팔아요? 네, 무려 화분 바닥망사라고 파는데 그게 바로 이 루바망이에요. 아, 화분 바닥망사. 네, 화분에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딱 하면 사마귀 키울 때도 도움이 되죠. 한번 그럼 넣어볼까요? 네, 일단 한번 물자라 친구를 넣어볼게요. 한번 이 육지에다가 넣어볼게요. 물자라는 과연 수초가 있는 곳을 선택했네요. 벌써 이런 곳에 매달려 있어요. 그러네요. 이런 데 매달려 있으면은 혼자서
놀 수도 있고 얘들도 뱃속에다가 공기를 저장해 놓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됐을 땐 밖으로 딱 공기방울이 내보내고 다시 와서 공기를 가져가는 거죠. 날기도 하나요, 얘는? 네, 납니다. 날아요? 네, 그래 꼭 뚜껑이 필요해요.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뚜껑까지 닫아주면 완전 세팅이 잘된 사육장이 되죠. 그러면 이 물자리 친구도 엄청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좋아요, 구독, 꾹꾹!